여 끝단에서부터 한 1900밖에 안 나와요. 한 2m가 안 나와요. 그냥 위로만 올려주면 돼요. 아, 텐션이 있네요. 네. 올라가보시죠. 그냥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공간을 좀 더 저희가 네.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멋있긴 해요. 이게 모양이 뭔가 네. 앞으로 나갈 것 같은. 네. 네, 충북 청주에 있는 와일드 오브랜드 전시장에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SUV 또는 스타리아 이런 차량들에 올려져서 쓰이는 네, 텐트입니다. 자, 보시면 스타리아 차량 있죠. 스타리아에도 이렇게 루프탑 텐트를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죠. 카니발에도 지금 루프탑 텐트가 올라가 있는데 아, 영상 보시면 약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높이가 조금 낮죠. 일반적으로 카니발에 루프탑 텐트를 올릴 경우에 가로바가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가 좀 높아지는 네,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일드 오브랜드 이 제품은 전용 루프랙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일드 오브랜드입니다. 네, 이거 원래 이제 루프탑 텐트는 워낙에 시장에 제품들이 많잖아요. 많죠.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심한데 저희가 홍보를 그동안 안 했고 네? 네, 대신 판매는 오래 해왔어요. 네. 출고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만들었고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체감이 워낙 좋아요. 일단 가장 먼저 네. 와일드 오버랜드만의 네. 최장점이 뭔지부터 하나 설명해 보시죠. 최장점 한 뭐 세 개 네.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낮은 높이. 높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옆 끝단에서부터 한 1900밖에 안 나와요. 한 2m가 안 90. 나와요. 네. 차고가 전고가 전고가 1900. 1900. 네. 네. 1m90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체감 있는 디자인. 네. 그리고 저희만의 이제 전매특허 이제 썬루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네, 방식. 요 세 가지가 제일 높죠. 네. 요게 접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접었을 때 모습입니다. 접었을 때 모습이고 네. 요거를 펼쳤을 경우에 네. 펼쳤을 경우의 모습이 여기 보시면 이건 스타리아고요. 네. 저게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건가요? 네, 이렇게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네. 옆에 보시면 이건 이제 카니발인데 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요거랑 요거는 이제 디자인만 다른 아. 요게 이번에 나온 신상 모델이고 아. 선택은 이 모델, 이 모델 두 가지 다 가능하세요, 카니발은. 네. 자, 가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요거 4주 방식이네요. 이게 이제 네 명이 다 올라가죠. 네 명이 다 올라가는 네. 사각형의 네네. 모습인데 요게 높이가 얼마죠? 높이가 다 펴지면 내부 높이 같은 게 한 1m 정도? 1m. 네, 1m.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 썬루프가 있을 경우에는 네. 카니발 자체 썬루프를 통해서 네. 위로 올라가는 네. 네.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썬루프가 없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는 외부 사다리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다리를 통해서. 네. 가격에는 기본적으로 전용 루프랙. 네. 전용 루프랙 설치가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텐트까지. 네네. 같이 포함되는 거고. 네네. 설치비도 있겠죠. 설치비도 있죠. 자, 탈부착 가능하죠? 네, 가능하세요.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총 렉 그리고 루프탑 네. 텐트 설치비 네. 다 해서 370. 요 모델은 370. 네. 그리고 이 모델 요거 같은 경우는 네. 350. 아, 350. 네. 요게 좀 더 저렴하네요. 조금 더 저렴해요. 그 이유는 약간 모양 때문에 요게 그런가? 조금 더 비싸요. 아. 네. 요게 조금 더 신형이고 좀 더 네. 비싸요. 4주 방식에 네. 올라가는 네. 네. 사각형이기 때문에 네. 위 공간이 좀 넓어지겠죠. 조금 더 죽는 공간이 없죠. 없죠. 네. 네. 삼각형보다는. 바닥 사이즈는 동일한데. 바닥 사이즈는 다 동일해요. 위에 올라가는 이제 높이나 네.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달라지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요거는 보시면 약간 마름모꼴? 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마름모꼴? 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런 공간들이 이제 좀 사실 좀 그렇죠. 사각형에 비해 뭐 네, 최고점 여기 최고 높은 데는 좀 네. 차이 나는데요. 이쪽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들이 디자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드리려고 한 거라서. 텐트도 보시면 약간 설명해 주시죠. 이너 텐트가 있는 건가요? 이너 텐트는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 저희가 이건 국내에서 다 제작한 거고 네. 추후에 선택할 수 있게 겨울철에 이걸 저희가 써봤는데 네. 확실히 난방 효과라든가 그런 게 확실히 좋아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집에 있는 이제 난방 텐트 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다가 그냥 고리로 걸어서 장착할 수 있고 겨울철에 뭐 고리 걸어 쓰고 여름에 그냥 빼고 네. 할 수 있는 이너 네, 텐트. 그리고 외피도 보시면 네. 네. 면원방인가요? 네, 면원방. 네, 면원방으로 네, 다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케이스가 하드탑이에요. 네, 알루미늄 네. 허니콤이고요. 좀 두드려봐 주시죠. 소리 좀 좀 하드탑. 네, 네. 알루미늄 허니콤입니다. 알루미늄 허니콤. 네. 일단 무게도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네. 그리고 안에가 진공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이 조금 낮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하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다 동일하게 닫게 되면은 네. 그대로 요 모양이 되는 거죠. 네, 모양 다 저렇게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네. 요게 주행 중에 바람에 어떤 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소리 풍절음이 가로바 네. 대비 거의 네. 반 이상은 줄어요. 아, 풍절음이? 네, 풍절음. 아. 근데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차량에 뭔가 올라가기 때문에 풍절음은 있지만 가로바에 올린 제품보다는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풍절음이 현저히 낮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전용 요 루프렉일 네. 것 같아요. 네네. 전용 네. 네, 루프렉. 요것도 설치가 지금 그러면 따로 구멍을 뚫고 그러는 거 아니죠, 차에다가? 차량에 구멍 뚫고 손상 1도 없어요. 아. 그냥 원래 렉을 제거하고 네. 빠진 너트, 네. 볼트 그 자리에 네. 저희 거 전용렉 올라가고요. 네. 그 자리에 원래 있는 너트로 네.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제거를 해도 네. 순정 그대로. 아. 네. 순정 루프렉도 달면 되니까. 네, 그대로 가능하면 차에 손상 없이 그대로 바로 장착이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낮은 높이 접었을 네, 때, 맞습니다. 그리고 폈을 때 넓은 사이즈, 네네. 이너 텐트까지. 네네. 가격도 타사 대비 좀 저렴하죠. 저렴한 네. 네, 가격이라고 네. 보시죠. 370만 원에 네. 330만 원. 350만 원. 350, 370만 원. 네. 그리고 스타리안 330. 요거 330이에요? 네, 요거 스타리안 오, 330. 제일 싸네요. 네네. 요건 아까 삼각형이라서 저게 네네. 약간 좀 사이즈는 네, 사이즈는 살짝 작은데요. 아. 이제 면 재질 차이도 좀 있고 네, 그런 부분 아, 20만 원씩 차이네요. 330, 네네. 350, 370. 네, 맞아요. 330. 네, 20만 원씩 차이 네네.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펼쳐 볼 텐데. 아, 네. 자, 펼칠 때 어떻게 펼쳐야 되나요? 타사 보여주시죠. 제품들은 아마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펼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번 보여드리면 네. 뒤에 있는 잠금 장치. 어, 아, 요거. 네. 잠금 장치 두 개 풀고 그냥 위로만 올려주면 돼요. 아, 텐션이 있네요. 네. 텐션 바 다 아, 유압 방식으로? 네, 유압 방식으로 다 되어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거는 외부 사다리 통과 없이 네. 그냥 실내로 선루프로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루프 통해서 여기서 그냥 네. 뚜껑만 열어주면 됩니다. 열어보시죠. 그냥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그냥 올라가서 요거만 텐션만 여기 걸어주면 돼요. 걸고 한 번 더 밀어줘야겠죠? 네, 요거 걸고 네. 플라이만 바깥으로 빼고요. 여기 바가 있어요. 아. 바만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 밀어주면 돼요. 어, 굉장히 간단하네요. 요 옆에 따로 봉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요. 여기 아.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빼서 네. 옆에서 이렇게 아. 텐션만 주면 돼요. 아, 진짜 초간단이네. 네. 이제 저희가 많이 수정을 했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는 기존에는 이제 봉을 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네네. 이제 소리 나거나 이제 분실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다 고정으로 다 됐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보시면은 뭐 선루프 뚜껑 닫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면 높이도 2인용. 2인용. 2인용이죠. 네. 근데 저 같으면은 요거보다는 네. 요 사각형. 네네. 이거 쓸 것 같긴 한데 20만원 더 주고. 어, 그쵸. 이제 네. 사용해보면은 조금씩 이제 장단점은 다 있어요. 네. 예, 네,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고인들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네. 네, 선택하시면. 뭐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저 텐트 같은 경우는 네. 이 텐트 같은 여기 조금 죽는 공간이 있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적인 활용해서 좀 더 낫고요. 대신 아. 이제 펴고 접는 게 요게 조금 더 편해요. 아, 네, 그렇죠. 이거 한 번만 펴면 되니까. 네. 아, 네. 그리고 높이도 네. 이게 더 높을 것 같아요. 이게 높이도 더 높아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어. 네, 높이도 더 높고. 그렇다고 여기가 많이 낮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또.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은 없어요. 네. 근데 저 텐트가 워낙 이제 공간이 좀 좋게 나온 것 뿐이고. 네. 여기 선루프가 있으면 정말 편하게 되지만 네네. 선루프가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그냥 사다리로 올라가시면 돼요, 외부에서. 네, 사다리는 어떻게 또 장착이 됩니까? 그냥... 자, 스타리아에도 네, 사다리가 있다 보니까 사다리 되어 있어서 스타리아도 요즘... 만약에 선루프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스타리아는 선루프가 없잖아요. 안 돼요, 없어요. 그쪽에는. 네, 아... 아예 열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스타리아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조건 선루프가 없죠. 아니고 네. 스타리아는 사다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 사다리는 이렇게... 여기 다 있고요. 네, 이렇게... 기본 기성품이죠, 사다리는. 네, 다 기성품이고 네.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아, 따로 렉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기성 제품을 쓰게 되면 아. 요게 문 열고 닿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렉을 이제 아, 만들어서 간섭 없이 해놨고 문 열고 닫아도 걸림이 어. 없어요. 사다리 한번 빼보시죠. 뺄 때면 기본에 이제 요 네, 그냥 요것만 요렇게 아. 잠시만요. 네.
이건 빼면 되는 거예요. 아, 빼면 이런 모습이네요. 네, 빼면 되고 그냥 기존에 걸고 다니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장착할 때는 여기다가 사다리 나실 때 뒤에 실어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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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여러분,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네. 올라가 사다리 타고. 그냥 사다리 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자, 루프탑 텐트 관심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네. 간단하면서 네네. 뭐 캠핑을 할 수 있고 낚시하거나 뭐 네. 차박하실 때. 네. 물론 안에서 차박 가능하지만 또 이런 요즘 날씨에는 또. 그쵸. 요즘. 딱 좋죠. 딱 좋고 무늬도 네. 요즘 엄청 많아요. 아. 솔직히. 네. 스타일에도 마찬가지로 전용. 네, 전용 렉이 다 있어요. 렉이기 때문에 네. 높이가 낮아진다는. 높이가 낮을 수밖에. 네. 거의 네. 최저지상고 아닐까요? 한 네. 2160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네.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쵸. 네. 선루프가 없기 때문에 네, 330, 330 30만 원에 설치비까지 포함 설치비 다 포함 렉 포함 렉 포함 네,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선루프 없는 타입들은 330 네. 아 그래요? 네 선루프 없는 차량들은 330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다리를 달아줘야겠네요 사다리 예, 별 포함 옆에 네 별도로 아까 요런 네, 다 해서 부스터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가능하세요 330 30에 네, 선루프 없는 선루프 없는 경우 네 네 요거는 만약에 선루프 없는 경우는 350 네 20만 원씩 차이 납니다 그냥 배품대 좀 들어가는 거 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공임이 더 들어간 건 아니고요 타사 대비 가성비와 그쵸 네 높이의 높이. 차이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는 네. 얼마나 걸립니까 갖고 오면 설치는 빠르면 1시간 내외 좀 넉넉 잡고 그냥 2시간 말씀드려요 그냥 네, 개인들이 직접 DIY 못하죠 이 루프 설치가 쉽지 않을 텐데 무게 때문에 아. 왜냐하면 이제 텐트를 올려서 네. 이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아. 이제 둘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무게가 좀 있으니까 좀 힘들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와일드 오브랜드 청주로 가져와야 됩니까 그럼? 차를? 아니요 대리점은 저희 청주, 네. 김포, 네. 그리고 광주, 네. 대구, 네. 그리고 창원 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대표 전화 알려주십시오 010-4141-8765 4141-8765고 네. 검색창에 뭐라고 치면 와일드 오버랜드. 와일드 오버랜드. 네, 검색하시면 치시면 네. 장착점에다 나오는 거죠. 네, 전국에. 네네. 그래서 전화 주시고 네. 찾아가서 네. 장착을 하면 1시간 내외로. 네. 뭐 넉넉잡고 2시간. 네. 네. 그 전에 전화 상담부를 일단 얘기할 게 나 선루프가 있다 없다. 그쵸. 좀 얘기해야 되겠죠. 되고, 네. 선루프가 있는 경우에는 네. 요거처럼 이 루프렉 작업도 네. 위에 텐트 네. 작업도 바닥에 뚫린 게 있는 거죠. 그쵸. 선루프가 있는 경우. 네, 맞아요. 없는 거는 막혀 있고. 막혀 있는 거고. 네. 네 그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내 보여드리면 요 정도 사이즈에 위에 또 수납할 수 있게. 네, 다 위에 수납망만이랑 다 있어요. 네. 네, 만들어진. 와일드 오버랜드 네. 네, 제품입니다 네, 어닝도 다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어닝은 보통 얼마 받으세요? 어닝은 80만원 80만원 네. 요것도 어닝도 보시면 기존의 루프렉 옆에 전용 렉을 써서 네. 옆에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네. 와일드 오버랜드 이름도 멋있네요 와일드 오버랜드 감사합니다 와일드 오버랜드 카니발 스타리아 네.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 이렇게 네.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만으로 됐었는데요. 네, 이렇게 공간을 좀 더 저희가 네. 확보하기 네. 위해서 네. 이제 좀 더 뒤쪽으로 네. 뺀 모양이고요. 마름모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근데 멋있긴 해요. 이게 모양이 뭔가 네. 앞으로 나갈 것 같은. 네. 네. 그리고 지금 렉을 전용 렉 써가지고 그나마 일체감이 있어서 이 모양이지 가로바에 올리면 네.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일체감은. 마치 요트의 돛 같은 모습으로 네. 약하게 있습니다. 네네. 높이가 요 사각형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 네네. 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것보다는 또 이게 또 마음에 들기도 하네요. 이 높이가 아마 총 높이가 1500 네. 정도 나와요. 네. 카니발만 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카니발만 되고요. 네. 지금 타 차종도 이제 하나하나씩 개발하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차종별로 조금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픽업 트럭용도 제가 렉이랑 텐트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예, 하나하나씩 다 늘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니발 무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와일드 오버랜드의 다양한 차량에 올릴 수 있는 제품들이 저렴하게 나온다면 네. 뭐 캠퍼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죠? 네. 네. 저렴하고 제품 좋고 네, 맞습니다. 예, 무엇보다 하드탑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녹슬거나 그런 염려 없게끔 네, 되어 있고요. 네. 네. 비가 오더라도 말리기 쉽고요. 네, 한번 말리기 쉽죠. 말리니까. 네, 금방 마르고요. 네, 알겠습니다. 와일드 오브랜드 대표 전화 다시 말씀해 주세요. 010-4141-8765. 네, 그리고 검색창에 와일드 오브랜드. 오버랜드 치시면 네. 전국에 장착점이 나오니까 네, 다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제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